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에서 건축학과 수학을 전공했고요. 건전 안전기사 취득 후한 20년 지났는데 올해 시간이 좀 생겨 소방상기사랑 전기기사 시험을 보았습니다. 다행히 운이 좋아서인지 소방상기사랑 전기사를 전부 동시에 합격했습니다. 건축 소방 전기는 한 건축물을 완성하는데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전기와 소방을 좀 더 알고 싶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전기를 비전공에서 소방과 달리 전기는 접근이 어려워 여러 인강을 비교 검증했는데 배우락이 제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강의를 진행해 배우락을 선택했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 기사 중에 전기기사 시험이 제일 난이도가 높고 힘들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선 실기보단 필기 준비가 더 힘들었는데 회로나 제어공학, 전자기학은 거의 물리공부를 다시 하는 수준이어서 계산기 사용법부터 배우락을 들으면서 기초부터 연습했고요. 다행히 제가 수학도 전공하고 해서 수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없었습니다. 특히 전자기학이나 회로이론은 강의나 증명도 명쾌해서 기초 전자기이론부터 맥스웰까지 재밌게 공부했습니다. 필기나 실기나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강의를 듣고 문제는 혼자 먼저 자기 운으로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잘 안되는 문제만 풀이 과정을 들어보시고요. 기출보다는 기본 강의를 정확히 듣고 꼭 손으로 풀고 계산기도 같이 사용해서 자기 문제로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눈으로 풀면은 시험장에서 당황하십니다. 기출만 무조건 풀면 안되고요. 기본 강의를 제대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필기나 실기나 둘 다 모든 과목에 편중 없이 골고루 공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기는 특히 전기, 기기 같은 경우 다 듣고 나면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시험 직전까지 회로 제어, 전기자기, 전기기기는 따로 요약집을 사거나 만드셔서 반복 공부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 과목은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약집을 사서 시험 직전까지 기출 5년차랑 같이 반복해서 전체 내용을 2회 이상 복습했습니다. 실기 같은 경우는 수편제나 시퀀스를 무시하지 마시고 반복 학습하시길 바랍니다. 도면이나 시퀀스, 그림 반복해서 꼭 그려가셔서 공부하시고요. 단답형 암기도 써가면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수편제이나 시퀀스가 오히려 점수 따기 좋은 과목인데 단답형만 집중하시면 오히려 단답형이 광범위해서 예상치 않게 나올 경우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배우락 인강은 다른 인강하고 비교하고 선택했기 때문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회로나 전자기학이나 설비기준 강의는 간단 명료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특히 설비기준은 방대한 내용을 간략 정리해줘서 좋았습니다. 만약 전기기사를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저는 배우락을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제가 이미 각 인강을 비교했기 때문에 믿으셔도 좋고요. 회로나 전자기학이나 설비기준은 발음도 정확하시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없어 강의에 집중하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기나 실기나 기출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꼭 기본 강의를 제대로 듣고 먼저 문제를 풀고 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도면이나 회로 그림 반드시 그려가면서요. 중요합니다. 전기기사 준비하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